finally, worst dress sense. Is there one play you look at and go, oh, hang on a minute? Why are you laughing? About to say something. Look, Sonny wears some interesting club. 토트넘의 손흥민을 보고 옷을 웃기게 입는다고 말하는 선수들이 있습니다. 같은 팀 선수들이네요. 베일, 호이비에르, 조아트, 맷도어티입니다. 이들의 평상시 사복 차림을 볼까요? 우선 뭐 딱히 평가는 하지 않겠습니다. 베일 선수 외에는 평상복을 입은 사진을 찾기조차 힘드네요. 그럼 대한민국의 자랑, 손흥민 선수의 평소 사복 차림을 살펴보겠습니다. 토트넘 채널에 업로드된 영상 촬영 시점이 2021년 2월이니 이 근래 입었던 옷 위주로 서칭해봤어요. 솔직히 운동선수 이미지가 있어서 그런지 트레이닝복 차림이 더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게 없지 않아 있는데 사복 차림도 제 개인적으로는 크게 나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 영상이 촬영된 2021년 초 이때뿐만이 아니라 최근에도 손흥민 선수의 옷차림은 유독 팬들에게조차 도마에 오르고 있습니다. 프리미어리그 골든부츠를 손에 들고 한국으로 복귀한 날의 평가인데요. 간단히 해석을 해보자면 월드클래스 윙어인가 식료품점에 가는 1980년대의 아빠인가 70년대 우리 아버지가 입던 부츠크 청바지를 입고 있네. 나는 그가 엄마 청바지와 괴상한 안경을 쓰고 정상인 척 하는 것이 좋아. 아빠 청바지를 입고 있는 손. 손흥민 선수가 입은 옷에 관해 좋은 말을 해주는 팬들이 없어 보이네요. 토트넘의 팀원들 그리고 팬들이 손흥민의 스타일을 가지고 지적하는 이유는 뭘까요? 우선 공통적으로 손흥민의 옷차림에 관해 언급한 이들은 모두 유럽인들입니다. 유럽 사람들은 대체 뭐 옷을 어떻게 입고 다니길래 손흥민 선수의 패션에 저리 박한 평가를 주는 것일까요? 대체 그들이 옷 잘 입는다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그리고 어떤 스타일을 소화하고 있는지 지금부터 그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현지인이 아니다 보니 다양한 패션 커뮤니티에서의 현지분들 의견이나 구글링을 통해 서칭한 사진을 바탕으로 정리된 사실을 공유하도록 할게요. 다양한 분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정리한 부분이라 사실에 100% 근거한다고 볼 수 없으니 이 부분은 감안하고 보시기 바랍니다. 유럽인들이 손흥민의 패션을 우스꽝스럽다고 표현하는 이유. 첫째, 우선 유럽 남성들의 경우 높은 비율로 패션에 엄청나게 큰 신경을 쓰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내용은 다양한 패션 커뮤니티에서 어느 정도 상식으로 통용되고 있는 내용이었는데요. 물론 패션에 큰 관심을 갖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비율이 높지 않은 상황이라 대부분의 남성들의 경우 노멀하고 일상적인 옷을 입는 경우가 많아 본인들의 기준을 넘는 옷을 입는 사람들에게 옷이 우스꽝스럽다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둘째, 현재 유럽권에서는 손흥민 선수가 주로 스타일링하는 이 와이드핏이 트렌드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부분인데요. 현재 많은 유럽 남성들은 와이드핏보다는 스트레이트핏 또는 스키니핏을 선호한다고 합니다. 이 역시 모든 사람들은 저마다의 개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개중엔 와이드핏을 입는 사람도 찾아볼 수 있겠지만 손흥민 선수에게 공통적으로 비아냥거리는 팬들의 수를 고려했을 때 그 비율이 높지 않음을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겠습니다. 셋째, 이건 순전히 제 생각인데 패션 유행 주기에 순환 체계 때문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혹시 이 사진 아시나요? 이게 무슨 연극을 하는 사람들이 연극 분장을 하고 찍은 사진이 아니에요. 실제 제가 중학교 때 엄청 유행했던 패션이었습니다. 수학여행 가면 죄다 저런 옷을 입었어요. 농담이 아닙니다. 저도 이렇게 입은 적이 이 미친 색감들과 포즈를 보세요. 지금으로부터 한 23년 전쯤에는 다들 이런 옷을 입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만약 지금으로부터 20년 뒤 또다시 이런 스타일이 유행을 탄다면 저나 저와 같은 세대를 지냈던 분들이 저 옷을 멋있다고 생각할까? 입을 수 있을까? 생각하면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같은 맥락이에요. 현재 손흥민 선수의 스타일에 좋지 않은 평가를 한 이들에게는 저런 패션이 아까 제가 설명한 바와 같이 순환고리 안에 부정적인 이미지로 박혀있는 거예요. 이를테면 어렸을 적 아버지의 어벙한 패션이 우습게 생각되고 이상하다 생각했던 어린 시절의 기억이 20-30년이 지난 현재까지 뇌리 속에 남아있을 수도 있을 거란 말이죠. 이건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자, 이제 결론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옷 알못 소리를 듣는 이유는 바로 문화적인 차이, 즉 패션에 관한 현지인들의 인식 차이로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뭐라고, 손흥민 선수 뭐라 하거나 걱정하는 거 절대 아니고요. 이 영상의 댓글로 저와 같은 분들끼리 서로 티격태격 절대 안 했으면 좋겠네요. 연예인 걱정은 절대 하는 거 아닙니다. 요즘 손흥민 선수 패션 브랜드도 런칭하고 시즌 시작돼서 바쁘실 텐데 모쪼록 하는 일 잘 되시고 이번 시즌도 무탈하게 잘 치르셨으면 좋겠네요. 득점한 가지야!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즐겁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다음 영상 기대해주세요.